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무심코했지만 열불나게 만드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결국에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걸까?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상대를 열불나게 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아, 대화를 우리가 나눌 때그 대화의 결과는 뭘까요? 어떤 정보를 나눠서 유익해지는 경우가 있고, 말하고 나면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해서 막 즐거워지는 경우, 고민을 털어놓아서 위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아, 그건 다 좋은 경우고, 부정적인 결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괜히 얘기했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너한테 왜 했니? 이런 식으로 후회하게 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더 피곤해지거나, 말하고 나면 더 피곤해. 이렇게 되거나, 다시는 별로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관계가 깨지거나, 다시는 내가 너하고 얘기를 섞으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잘 듣는 거, 잘 리액션을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귀로 이제 듣는 거, 어떤 거, 어떻게 잘 듣는 걸까요? 시간을 이제 내가 내주기만 하고, 그냥 듣고 앉아있으면 다 들었다, 됐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으로 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들어준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심정으로 들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마음처럼 돼야지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주고 뭔가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도와주고 이래야지 제대로 듣는 거에 어떤 완성된 어떤 그런 완결판이 되는 거죠. 요즘 그 친구 그 아이들이 그 신입사원 러쉬예요. 저희 아이도 지금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친구 아이들도 요즘은 다 고만고만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막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해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지금 이렇게 취업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고민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 하면요. 네가 신경 안 써도 된다. 애들 회사 일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뭐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뭐 실제로 그렇고. 근데 만약 이제 내 자녀가 직장 상사랑 싸우고 막 열받아서 집에 와서 고민하는 거를 내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주는 게 정말 제대로 듣는 걸까? 네 직장 상사가 뭐 어떻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됐었다는 둥, 그러니까 내일 가서 어떻게 하라는 둥,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정말 분석하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런 거를 엄마한테나 아니면 아빠한테나 이제 원해서 과연 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말 골라서 하면 그야말로 상대가 진짜 열불 나는 거지, 열불 나는 거지. 엄마한테 괜히 얘기했어. 내가 아빠한테 이제 이런 얘기, 그래. 아버지하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꼰대인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힘든 마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이제 해법을 찾을 테니까 우리는 다만 해법을 찾는 건 그냥 도와줄 뿐인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해결책을 다 마련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자, 열불밖에 안 하려면, 내가 열불 나는 얘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듣고 말해야 되는지, 굉장히 그 기본적인 어떤 아주 그야말로 베이스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가 이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직장 상사 때문에 막 고민하는 얘기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뭐 아직 뭐 30, 30대이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후배가 회사에서 막 이제 동료와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대해줄 거냐. 뭐 아니면 뭐 배우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친구가 이런 다양한 경우대로 여러분들한테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당연히 그럼 당연히 당황하지.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열받지. 어? 그 직장 상사가 표현이 부적절했네. 이건 뭐예요? 내가 네가 그렇게 막그 당황하고 그 심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 알겠다 나도. 그런 거 당연하다. 심사원이 충분히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심사원이지.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해주셔야 될 거죠. 당신은 그런 감정은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라는 거 인정. 나는 당신의 그런 감정 존중한다. 인정. 당신은 그렇게 막 함부로 무례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다. 인정. 이거죠. 무조건 처음에 인정해 주는 거. 듣고 있다가, 아이, 네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 열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들 때는 정말 그 주변에서 다그 따가운 눈총, 나 왕따 되는 거 같고, 혼자 된거 같고, 이거 회사 이거 계속 다닐 수 있나? 막 두렵고, 무섭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지금 일단 그 얘기를 들어주는 선배인 내가 있잖아. 엄마인 내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뭐 이렇게. 친구가 있잖아. 너 언제,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어쨌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얘기를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인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뭐 혈연 관계든 뭐 아니면 친구든 간에 예전에 학교에서 뭐 선배랑 이렇게 어려운 문제 겪었을 때도 이렇게 잘 처리해 나갔었잖아. 다할수 있어. 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지지해 주는 거. 세 번째는 질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럴 때 어땠어? 막 너무 그렇게 막 머릿속이 막 하얘졌어? 막 이런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 쏟아내야 이제 감정도 풀어지니까. 제대로 일단 내가 질문을 해준다는 거는 이미 내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일이기도 해요. 대체 지금 그런 일에 네가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힘든 거는 지금 이번에 그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만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뭐, 다른 일이 또 엎치고 덮치고 막 겹친 거 아닐까? 라고 물어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질문을 엉뚱한 거를 하면 정말 안 그래도 열받는데 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 참, 그런데 지금 생각했는데 그 이번에 보너스 나왔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거기 누구 딸내미도 입사했다는데, 혹시 찾아봤어? 막 이런 거. 내가 지금 그 막, 화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얘기와 관련 없는 어떤 질문을 하는 거. 이런 건 정말 사람 더 이상, 아, 말을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그런 실수를 정말 그 특별히 나쁜 뜻이 있어서는 아닌데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가 마음에 안 들게 한게뭐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 이건 과연 좋은 질문일까요? 이것도 안 좋은 질문인 거죠. 실컷 이제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직장 상사는 화를 내는 건데? 여지까지 계속 그 얘기했는데.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제대로 안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정말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게끔, 심정을 다 토로할 수 있게끔, 잘 질문해 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네 번째는 리액션이에요. 마음을 담으면 저절로 리액션이 나오는 거죠. 들어주면 그 사람의 감정이 풀리니까 거기에 더잘 얘기할 수 있도록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허, 진짜? 어머머,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리액션이죠. 함께 표정까지. 정말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냥 탁 무표정으로 앉아갖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뭐 그래서 어떻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열불 나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도움을 제안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선배라고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좀 도와주면 네 마음 풀릴 것 같니? 뭐 같이 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주 매운 막 닭발을 먹어볼까? 막 스트레스 확 풀리게 땀내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게 대단히 상대한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엄마 같은 경우, 내가 대신 출근을 할수 없으니, 그래, 엄마가 기도할게. 라든지, 엄마가 맛있는 거, 아침에, 내일 아침에 너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해줄게. 어? 아침에 먹고 나가서 한번 씩씩하게 다시 싸워봐. 막 이런 거. 아침에 엄마가 스프 끓일게. 막 토스트 해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또 선배거나 그런데 이제 후배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내가 그 관련 자료 찾아서 나한테 있는 거 폴더체 아예 그냥 통째로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혹시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하다 싶은 거 찾아서 보내줄게. 뭐 이런 거. 혹시 막 너무 아파갖고 힘들다고 막 나한테 토로하는 사람한테는 다음번에 언제 병원 가니? 내가 운전해서 그날 같이 가줄게. 시간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하는 거는 상대의 어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정말 그야말로 막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너의 얘기를 충분히 다 들었고, 내가 그 들은 이야기를 공감하고, 너를 어떻게 했는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다. 이것만큼 더 든든한 아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심정이 들겠죠. 어디 더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리액션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정말 내가 무심코 나쁜 뜻은 아니지만 상대를 열불나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혹시 하고 있는 게 없나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잘 들어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